출발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라면 한 3등 안으로 들어와서 5포인트 획득해서 끝낸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혹은 뭐 4포인트 획득한다 이런 생각 하겠지만 박인수 선수라면 1등에서 끝내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본인의 통산 첫 번째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애매하게 막 5등 정도에서 49포인트에 걸려있으면 아 옛날 생각 많이 나거든요 괜히. 예. 2015년 데뷔라면 아직도 신인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아직 네,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지금 은근히 나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물어봤더니 그 정도로 지금 박인수 선수 8년 차긴 한데 지금 첫 번째 이 레이스 이게 송수 선수 이제 원투를 좀 노리고 있어요. 신인의 패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네요, 박인수 선수가. 자, 과연 뒤쪽에서 송영준 같은 비슷한 시즌에 데뷔했었는데요. 밟았어요. 송영준이 밟았어요. 싸움 걸었습니다. 역시 아직 경험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윤여민은 쳐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송영준 계속 실수. 한 2000경기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1000경기밖에 못하는 바람에 여기서 휘말리네요. 아직 한 1000경기까지 가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사고 회복이 크래쉬 게이지가 있으니까 최근에 또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지요. 뭐 4등 기록하면 되긴 하지만 박인수 선수는 욕심 날 겁니다. 1위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할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괜히 5등에서 49포인트로 막 걸쳐지면 이거 박인수 선수 괜히 억울하거든요. 저도 지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송영준과 나인창 그리고 뒤쪽 유려민이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위협! 앞쪽에 나인창이 너무 라인을 크게 흔들었죠. 와, 그래도 센스가 좋았었던 게 미리하면서 점프 드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리프트 넣는 박인수 선수의 센스 정말 좋았어요. 그 바람에 유려민 선수가 되려 지금 속도가 약간 감속이 됐고 박인수가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송영준도 바뀌었을 때 흔들려 유려민! 성향상 이거 박효연 선수는 역전 한번 가려고 할 거고요. 송윤 선수는 이거 라인 블록킹 할 거거든요. 발표요. 자, 이렇게 박인수가 합류하면서 맨 마지막에 역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인수는 2등으로 들어가는 성향 아니 어떻게 해서든 1등 가려고 할 겁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인데 얼마 남자는 상황에서 박인수 1위를 얻었는데 박인수가 올라가죠. 가려야죠. 라인 꼬였어요 박인수. 흔들립니다. 그 사이에 박인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경기 1위를 얻고 싶어하는 박인수예요. 바람 이러면 경기는 끝나는 거고 뒤쪽 어떻게 되죠? 탈락도 봐야 되거든요. 네.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이 5, 6, 7, 8위에 5, 6, 7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마 이 유념인, 심우영, 나인창 선수가 10포인트 때 다 같이 있었어서 이 선수들의 순위도 중요했는데 네. 유념인 선수가 5등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박현수 선수도 방금 전에 1위 했기 때문에 49포인트. 이렇게 되네요. 동률이 나오긴 나왔네요. 60 중 한 49포인트에서 같이 한번 모이는 것도 한번 기대해봤었는데 최근에 박인수 선수가요 근데 진짜 연습도 더 열심히 폼을 끌어올리면서 연습 때도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경기장에서 보여줍니다.